양은? 양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가운데 분 누구야? 팀헤드, 네. 원 챔피언십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지내고 있는 옹레윤이라고 합니다. Where are you from? 부산이에요? 네. 아 이거 완전히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짝퉁 시장 갔을 때 대박. 미스터 옥터를 왜 옥터리를? 온몸이 터레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 예. 정장이 바뀌었는데? 예 오늘 또 와이프가 사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게스트 분 한번 모셔보시죠! DKU님을 모셨습니다! 2021년에 쌍욕대란 이후에 이번에 매니 파케어하고 경기를 하게 된 디케어입니다. 이야 박수 한번. 제가 하는 파케어. 예 맞습니다. 예, 필리핀. 예, 그, 진짜로 친합니다. 사실 파케어가 올해 3명에게 그 러브콜을 받았어요. 메이웨더 2차전 코너 맥그리거 경기, 영국의 아밀이라는 복서. 예, 그 3명한테 사실 러브콜 받았는데 와. 그 틈새를 제가 들어가서 제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와. 저도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경력급이라서 네. 틈새를 잘 노리거든요. 아, 틈새를 잘 노리거든요. 제 경기 외에 한국분들이 6분 정도를 더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하셔서. 예. 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이거 파케어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뭐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 12월 초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합니까? 아, 네, 그렇죠? 서울에서 합니다. 파케어 외에 쉐인 모슬리도 한국에 올 예정이고요. 네. 다른 레전드볼 두 분이 더 올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내직이 잡혔나요? 아직 한국분들은 안 잡혔어요. 아, 네. 아, 본인이 나오신 거예요? 혹시나 앞에 틈이 있다면 아마 제가 영광이죠, 제가 영광. 아니, 전 진짜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진짜 좀 놀랐어요. 저는 주동도 선수 오고 보고 놀랐어요. 저는 미스터 옥털 선수 펄보고 놀랐어요. 그건 또 이제 저희 전문 아, 예. 주동조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는 펀치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 요거는 힘을 거의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오 진짜 체력이 딱 실리는데? 요거 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땅에 힘을 갖고 와가지고 그 힘을 임팩트에서 탁 사용하는 거예요. 어 진짜 예. 다른 게 느껴지는데 어땠어요? 주먹이 가슴 속에 들어왔다 나갔어요. 예 뭐 그런 느낌. 예, 예. 어떻게 하신 겁니까? 또 이제는 무릎을 하체를 이제 부드럽게 하고요. 무릎을 피게 되면은 땅을 베게 되면은 힘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 올라오는 힘을 허리를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힘은 이제는 상체로 올라오죠. 올라온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릴렉스 이완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타격을 하는 지점에 사용 팍 하는 겁니다. 모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팍 사용하는 거죠. 오! 이 영상에 봤던 그 느낌 나왔어. 그 몸 놀림. 제가 보기엔 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중요한 걸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이 이완된 상태여야 됩니다. 관절을 많이 쓸수록 힘은 증대해야 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면 관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힘을 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힘이 더 쑥 들어가게 되죠. 모셔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탁 갖고 와서 딱 끊어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힘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고 맥그리거나 마이크 타이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때리니까 진짜 훨씬 더 높은 분들이십니다. 지금 복싱에도 있는 원리인데 좀 뭔가 더 무술적이게 잘 해석하시고 철학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신 네.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상대를 그런 상태에서 맞추시는 거니까 훨씬 더 대단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디케이님이 잼이 엄청 빡빡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네. 요거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빼게 되면은 요 어깨, 골반, 무릎, 다리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을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이 펴지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 이해됐다. 나는 이해됐다. 잽싸 명한데 왜 잽을 안 치나요? 다시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직돼서 강장나무처럼 때린 게 아니고 몸이 진짜 부드럽게 있다가 네, 고무줄 탄력처럼 네, 탕 튕겨나가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체중을 이용하니까 더 세지는 거죠. 천천히. 우와. 오! 오케이. 방금 피했어요. 방금 피했어요. 예. 어디 뭐 맞는 소리 났는데? 아, 제가 방금 피했어요. 시작하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시작하지 모르고 지금. 시작을 해주세요. 시작.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예. 시작. 우와. 와, 진짜 빠르다. 자, 유상훈 선수.
우와. 와. 우와. 어때요? 타이밍 무조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근데 벌써 일어났어요. 와, 진짜 빠르네. 그게 이제 하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뭔가 좀 색다르다, 맞죠? 색다른데 이해가 돼요. 이해했어요? 미스터 옥설?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근데 좀 멋있습니다. 근데 둘이 왜 선글라스가 바뀌었는데? 주동조 선수가 제 걸 스틸했습니다. 이케이우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시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한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좀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저도 그 틈새를 왜냐면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케이우님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충분히 기억합니다. 예. 아,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틈이 있나요? 아, 틈이 있습니다. 이케이우님 마지막 문제. 와, 큰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네. 마지막 하고 한번. 예. 나 제가 티셔츠도 입고 왔습니다. 아. 팩맨 TK요. 어? 와. 이것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는 이 수익금의 거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와. 사용을 합니다. 야. 기부 이벤트예요. 이제 그래서 케어도 동의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경기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경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양릉! 양릉!